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로 생긴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변질되는 것이 병이다. 세포가 변질됐다는 것은 뭐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했다.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우리의 세포의 성질과 그 성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세포를 컴퓨터로 친다면 그 컴퓨터 속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세포라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유전자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유전하기 때문에 유전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해를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문제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도 안 지었는지 죄인이래. 그 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죄를 한 번도 지은 일이 없으니까. 그거 맞는 말 같죠.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지. 근데 갓 태어나서 죄를 지금 본 일도 없는데. 아무도 미용을 해본 일도 없고 죄 지은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죄인의 자식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는 유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그러면 모든 질병은 유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특히 유방암 같은 거는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런데 유방암에 걸렸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기가 딸이라면 엄마의 유방암 유전자를 어떻게 타고나요? 그러니까 병도 타고난다니까. 그러니까 죄도 타고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적으로 죄인이게? 본성적으로. 본성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본성을 결정해. 자,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쭉 내려가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고 쭉 가다가, 맨 열 번째, 무슨 계명이 있어요? 탐내지 말라. 탐 안 내는 사람이 어딨어? 좋은 거 보고. 내 마누라도 저렇게 이쁜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탐나요, 안 나요? 그 탐낸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정상이야. 탐냈다고 죄 지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왜? 그거는 우리의 정상적인 뭐예요? 본성이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이 확 달라져야 돼요. 아, 죄인이란 게 뭐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탐 안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탐 안 내면 될 거 아니야. 탐 내는 게 죄라면 나 탐 안 낼 거야. 그러면, 그러면 탐 내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와, 저 여자 정말 이쁘네.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이뻤으면 하는 거는 마음에서 어떻게 올라와요? 본능적으로 올라와. 그게 안 올라올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왜 십계명이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탐을 내든 안 내든 탐을 내는 마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너희들의 본성상 뭐요? 탐내게 돼 있다. 그런데 탐내는 게 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탐내지 말란 것 때문에 너 탐냈구나. 죄졌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탐 안 내면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막 태어나면 탐 내본 일 있어 없어? 없지. 그러나 그 아기는 자꾸 커가면서 본성적으로 뭐예요? 좋은 거 보면, 남이 좋은 거 가진 거 보면, 탐내게 돼요? 뭐요? 있는 본성을 부모로부터 어떻게 해? 타고났다니까. 그래서 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게 유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탐내는 것이 유전할까? 자, 제가,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성들은 뭐가 무조건 무서워요? 뱀. 뱀이라는 말만 들어도 뭐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본능적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미국 가서 여자들 모아놓고 뱀, 그러면 뭐예요?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미국 여자애들이 뱀 이쁘다고 가지고 놀고 주머니에 넣어 댕기고, 잘 때도 같이 자.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벌써. 그러니까, 그 미국 서양 사람들은 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막 징그럽고 무섭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 그럼 왜 그럴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자라면 뭐 압도적인 대부분의 여성들이 뱀 그런 뱀을 하나 그려가지고 어떻게? 그림인데, 그림. 뱀한테 한번 물려본 일 있을까? 없어! 뱀을 아무리 이쁘게 그려도 겁나. 왜 그럴까? 전 옛날부터 거기에 대한 참 의문이 많았어요. 이게 유전한 거야. 저 미국 가서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이 미국 애들은 겁 안 내네? 그럼 한국에서는 뱀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유전자에 들어가서 유전자가 뱀을 무서워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대대손손으로 어떻게? 유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왜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게 됐을까? 옛날 우리
뭐 신라 시대부터 해서 여러분 이제 가뭄이 돼서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비 내려 달라고. 신이시여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신이 벌을 내렸다, 천벌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무서운 거야. 배어있어요, 전자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남이 나한테 해코질하면 무조건 뭐예요? 열받게 돼 있다고. 본래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죄로부터. 그거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본성 자체를 바꿔주시겠다. 막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본성 가지고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탐낸다는 것도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 옛날에 그 비싼 차, 좋은 차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한국에는 뭐 벤츠 구경도 못했어. 1960년대. 근데 제가 미국을 탁 가니까 와, 캐딜락, 벤츠 막 좋은 차들이 굴러댕기는데 막 괴롭더라고. 왜 괴로웠게? 내가 못 가지니까 지금 가질 돈도 없고 살 돈도 없고 그러면서 왜 괴롭냐면 나도 죽기 전에 저런 거 저런 차 뭐예요? 타보고 싶은데, 진짜로 내가 저런 차를 사서 타고 댕길 수 있는, 있을 만큼 돈을 벌까 안 벌까 그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린 미국 처음 갔으니까, 이제 뭐 돈도 아직도 못 벌고, 뭐 인턴 시절, 미국 사람이 인턴 가도 월급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뭘고 대면서 그런데 탁 벤츠가 앞에 가면 저거를 타보고 죽어야 될 텐데 혹시라도 못 타보고 죽으면 뭐요? 내 눈이 감길까? 탐내는 거 스트레스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벤츠를 두 대를 샀어. 한 대만 해도 되는데 왜 두 대 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사치한 사람. 왜 두 대 샀냐면 제가 좀 점잖게 생겼잖아요. 그 점잖은데 어울리는 거는 뭐예요? 큰 차야, 세단. 그 다음에 벤츠, 작은 벤츠, 제일 작은 벤츠가. 무슨 벤츠게? 스포츠카. 둘이만 탈 수 있는 거. 그것도 너무 이뻐, 세상에. 그래서 난 큰 벤츠를 샀는데, 이제는 작은 벤츠가 탐이 나. 그래서 작은 벤츠가 훨씬 더 비싸요. 스포츠카는 다 사치품이기 때문에. 그거 샀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만큼 탐심이 많았다. 여러분, 여자들은 탐심이 더 많잖아요. 저 여자 입은 옷이 너무 좋아. 근데 너무 비싸. 비싸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 나는 어쩌다가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저 옷이 탐나가지고 남편 가장 미워지는. 그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탐낸다는 것은 탐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요, 죽어요. 내가 죽어.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야. 탐낸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꾸 범하면 하나님이 네 죄 지었으니까 죽여버릴 거다라고 벌을 줘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이제는 더 이상 탐내지 않는 사람으로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차가 그렇게 옛날처럼 탐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탐이 남아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성은 아직도 뭐요?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적 본성이라 그럽니다. 이런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알파파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상당히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서도 완전히 변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뱀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때 그 당시 뭐 신라 시대 이런 때부터 쭉 해서 조선 시대 이렇게 전통적으로 조금서 이제 그 가뭄이 올 때마다 기우제를 지내잖아. 그러면 제 여러분 그 비를 오게 해주는 신이 있어. 그 신들이 주로 뭐요? 용이야. 그렇죠.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라, 뭐라 하면 그때는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아주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용이 뭐예요? 용이 화가 나가지고 비를 안 내릴 거야. 그 가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용신을 어떻게 해야 돼? 달래야 돼. 달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물을 바쳐야 돼. 그래서 그 옛날 신들은, 그런 신들은 다 뭐예요? 와이로 먹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들도, 그 용신도, 뭐를 좋아한다고? 뇌물인데 무슨 뇌물? 성상납. 그래서 그 뇌물이 뭐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이쁜 처녀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 너무너무 이 처녀가 이뻐가지고, 누구누구, 어느 마을에 누구누구, 그러면 다 아는 그런 처녀야. 근데 이제 기우제를 지낼 때, 어떻게? 진짜 신이 비를 내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먹고 살려면, 신이 어떤 여자 좋아해? 신들도 호박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용이 이제 하늘에 있는 신인데, 그 용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용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뱀이라니까. 근데 그 구렁이, 큰 구렁이가 이제 동굴 속에 살아. 거기다가 어떻게? 제일 이쁜 그 처녀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그 동굴 안에 집어넣어. 그러면 그 당시 그 지역에 소문 퍼지겠어, 안 퍼지겠어?
거기 알지, 그, 어? 걔를, 걔가 재물이 됐어. 어, 뱀굴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국, 그, 온 지역에, 그게 뭐, 경기도라면, 경기도 온 지역에, 여자들은, 그 상상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밤에 막, 구랭이가 막, 그 이쁜 처녀 떠들어먹는 거. 무서워, 무서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밤마다 그게 막 생각이 나와. 밤에 뱀 막. 그러면 유전자가 그에 따라 변해야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그 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유전자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한 번도 본 일도 없는 아기는 이미 뭐예요? 뱀을 무서워하는,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본성이 형성됐다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도 유방암 계시잖아. 그러면 내 딸은 무조건 다 유방암 유전자를 가졌나? 그건 아니에요. 언제 낳은 딸만 그래요? 그러니까 유방암 걸리기 전에 내 유전자가 변질되기 전에는 딸을 낳아도 건강한 딸 나오고, 그러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해서 유전자가, 그 부정적인 뜻, 증오심, 분노, 막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것을 거쳐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질되고 난 뒤에 내가 임신을 했다면, 그 딸에게는 변질된 유전자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죄는, 그래서 유전자학을 공부해보면 성경이 맞아. 놀랍잖아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 그래서 죄라는 것은 유전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몰랐을 때는 막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러면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아주 심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는 가난한 애기는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정하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나는 죄인이 뭐예요? 아니다. 왜?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쁜 여자 한 번도 안 쳐다봤으니까. 저기서 이쁜 여자가 올 때 내가 어떻게 했다? 고개를 돌렸다. 보고 싶어 죽겠는데. 보고 싶어 죽겠는 것만 해도 나의 본성은 뭐예요? 탐내는 본성이 있어 없어? 그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 안 쳐다봤다. 나는 안 쳐다봤어. 그 왜 안 쳐다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쳐다봤어. 쳐다보면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혼내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안다. 너희는
참 안 냈다고,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 대면 그 본성을 타고난 죄인들은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가망 없어. 왜? 십계명을 탁 읽어 보니까 뭐라 그랬어? 탐내지 말지니라. 아, 그럼 난 가망 없네. 그렇죠? 나는 하나님한테 벌 받게 생겼네. 그렇죠? 하나님은 벌 주려고 그런 계명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만 없어질 수 있나요? 그 본성은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나? 드디어 나는 이 본성으로부터, 이 고약한 본성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언제예요? 죽어야 해방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죽어서 죄가 없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헌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의 본성 때문에 다 죽어버린다면 내가 살수 없다.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고 싶다. 그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과 동등한 존재? 천사와 동등. 그, 천사처럼 돼야 죄를 안 짓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동등이요. 탁 이렇게 나온 거. 이거는 천사요, 아니요? 인간이야. 인간은 천사보다 한 단계 어떤 존재예요? 한 단계 낮은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 이런 몸을 갖고 있는 한, 여기에 깔려 있는 변질된 유전자는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어. 완전히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 죽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그래서 우리의 격이 인간 천사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돼? 천사와 동등한 단계로 올라가서. 그때 되면 천사들은 옷도 필요 없어. 차도 필요 없어. 벤츠도 필요 없고. 탐낼 게 없어. 왜? 천사들은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꽃 하나도 이렇게 이쁘게 해준다. 천사들은 휙 하면 빛나고 아름답고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 서로 서로가 뭐요? 다
탐낼 일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그걸 새로운 비조물이라고 합니다. 비조물로 재창조, 다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유전자는, 그게 좋은 뜻이요, 좋은 뜻이 아니요. 뜻 중에서는 뭐예요? 최고 수준의 뜻이죠. 그 이상 무슨 뜻이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죽고 해방이 되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뭐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끌어안고 대신 너희들의 죽음을 내가 대신 어떻게 죽어줄게.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가 돼서 와서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뭐 해야 돼요? 죽기만 하면 안 돼.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해서 천사처럼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 주셨구나. 감사하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는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이 이게 진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우리 죄적 본성에 익숙해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뭐 맨날 화내고 밉고 탐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있는 말을 믿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런 말을 믿을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다시 뭐예요?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 그래서 그 거듭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나의 장래가 뭐예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라고 믿고 살면, 아무리 고생이 돼도 좌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좌절 안 해요. 아,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지만,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응? 내가 지금 이렇게 암에 걸려서 막 죽을 것 같지만, 그래 죽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뭐예요? 나의 본성, 내가 죽을 그 본성을 예수님, 그 죄를, 본성이 죄니까 그 본성, 죄적 본성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죽어 주셨으니까 나는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없거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그때부터는 죄가 없으니까, 죄적 본성이 없어. 우리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 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돼. 이 마음속에 분노, 증오, 이런 건 다 이제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본성이 나쁜 본성, 미워하는 본성, 내 마음대로 말대로 안 들어주면 미울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런 본성으로는 이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피고 있어 이거. 근데 이제 야 그렇다고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그게 믿기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어떻게? 현실이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암 말기구나. 뭐 항암 치료 수술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참 아직도 70도 안 돼가지고 죽는 거구나.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해?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점점 꺼지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진리, 최고의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받아들이고 사느냐. 그냥 뭐 사람이 뭐 살다가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아웅다웅하고 뭐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흙태버리는 거지 뭐. 그리고 근데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럼 뭐예요? 아이고 좀 더 빨리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모든 것이 절망이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 그런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한다. 의미가 있으려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뭐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사랑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그렇죠? 왜? 의미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생기를 못 받아. 그래서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 네.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여러분 유전자는 자 우리가 이제 그 도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 뇌가 있어. 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자꾸 가슴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진짜 가슴은 여기야. 그래서 뜻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뇌로 들어와. 그래서 뇌 들어오면 뇌에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뭐라 부른다? 뇌파가 흐르고 있지. 그런데 자, 이 뇌 그래서 뜻이 들어오면 뇌파가 변하는데 그래서 뇌에서 이 뜻에 따라서 뇌파가 변해. 뇌파가 변한다. 자, 뇌파가 보통 우리가 아주 짜증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까칠한 뇌파, 베타파가 생긴다. 이거를 스트레스파 혹은 잡념파라고 불러요. 잡념파. 그래서
잡념이 많고 신경질 났다가 짜증 났다가 그래도 괜찮겠지 뭐 이러다가 유전자 다 꺼져. 이런 파가 항상 내 뇌 속에서 흐르면 내 유전자가 회복될 수가, 그래서 치유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치유를 일으켜주는, 그래서 이 뇌파가 우리 몸으로 퍼져나가면 이거를 무슨 파라고 부른다? 생체, 생체전자. 그래서 뇌파가 있으면 그 뇌파가 신경을 타고 우리 온몸에 생체전자파로서 흘러요. 그래서 이 뇌파가 알파파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알파파가 탁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어떻게 손상된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가 회복이 되고, 암 유전자로 변질된 유전자가 있으면 그게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이 돼서 암세포도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마음에 품어야 돼? 아름다운 뜻, 선한 뜻, 진실된 뜻, 진, 선, 미.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에 진, 선, 미라는 빛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생기라고. 그래서 이 생기, 이 빛을 많이 받을 때, 잘 받으면 우리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막 켜지고, 그래서 세포들이 활발하게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암 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어떻게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암 세포가 생겼는데. 이렇게 알파파가 되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T세포들이 접근을 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여기 있다가, 이 빨간색 유전자가 바로 암세포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지금 이게 암세포야. 암세포는 막 이렇게 크고 흉측해요. 그래서 탁 이제 T세포가 접근해서 이 유전자가 딱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에 뿌려주면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 폭삭 주저앉아서, 그리고 동글동글하던 T세포는 활성화돼가지고 막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팍 생산해서 암세포에 쫙쫙 뿌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죽어서 우리가 뉴스타트로 이 알파파로 좋은 뜻을 품어서 암이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뭐로 고치신다?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고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뭐예요? 선한 말씀이요.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말씀이다. 그 진선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함께
섞으면, 모으면은 그 진선미가 뭐에 같이 섞어지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왜?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미웠던 올케도 어떻게 용서하자.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도 어떻게 용서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왜? 우리의 본성은 그거 반대야. 시어머니 확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무슨 총이 있으면? 소리 안 나. 그런 인간들이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아주 고약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미워. 그런 증오심과 분노로부터 해방되면 우리가 죽겠어, 안 죽겠어? 안 죽어. 그거를 영생이라 그래. 박수! 이 지구상에 다 죄인이란 말이야, 본성이. 그러니까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고 천사와 동등하게 창조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이런 몸이니까 죽지. 이런 유전자니까. 그러나 천사처럼 되면은 유전자 없어. 아시죠?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니까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영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준대로 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 뭐 사람이 안 죽는 영생이 있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 이상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똑똑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런 거 믿는 예수쟁이들 보면 바보들 같았어 좀 맛이 갔냐 이렇게 생각.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우리 그 동기생들을 제가 진짜로 제가 이 구라빨이 좀 있으니까 언어 폭력으로 많이 괴롭혔어요. 그 그때 세브란스 기독학생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기독학생회 회장 이름이 방영수였어. 근데 그 방영수를 보면 참 좋은 놈이었어. 왜? 맨날 뭐야? 싱글벙글, 싱글벙글. 참 좋. 그래서 저는, 야, 방영수, 이리 와봐. 그러면 이제 방영수는 진짜 순서울내기예요. 어, 상구야, 왜 그래? 싱글벙글 하면서 와. 내가 자기를 괴롭히려는 걸 다 알면서도 싱글벙글하고. 그,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믿지. 그, 제가 그래요. 하나님 있어? 봤어? 어, 내 눈으로는 못 봤지. 안 보고 뭐 있다고 그래. 안 보고 있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말이 그게 옳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안 보여도 있는 거 수두룩해. 전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에너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있어, 없어? 있어. 사랑, 있어, 없어? 보여, 안 보여? 옛날에 방영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너무 미안해. 하나님만 뭐 보지도 못했다며? 근데 뭐가 있긴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 보여요.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옛날 그 하나님 안 믿던 시절 생각을 하면 뭐 지가 좀 똑똑하다고 웃겨도 그렇게 웃겼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위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렇게 이제는 성경을 보면 자 그렇지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믿기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서 그렇게 믿겨. 그거를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믿겨, 믿기고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여러분 중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이 뭘 받아요? 생기를? 사랑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딱 인정을 하는 순간 그 사랑을 받으니 그게 생기 아니에요. 그 생기가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예,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예, 암세포를 못 죽이던 여러분의 T세포가 다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되 무엇으로 고친다? 말씀으로 고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뜻 아니에요. 뜻.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 뜻이 좋은 뜻이 내로 들어와서면 뇌파가 바뀌어. 이쪽에는 부정적인 뇌파, 베타파.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결국 알파파로 되면 맨 끝판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이 뜻이? 그래서 뜻은 말씀으로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말씀이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우리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진실하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이 자식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목걸이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까? 안 사주기만 해봐라. 차버릴 테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는 뭐 하게 돼? 그 사랑이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되더라. 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사랑이 사랑이 아니야. 사랑한다면 유전자 켜져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알파파가 되어야 된다. 알파파가 되면 평화스럽고 행복해져.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상상했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나를 중심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하는 사랑. 이기적 사랑이고 욕심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렇죠? 우린 다 이기적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이기적인 게 무슨 죄야? 사람이면 다 뭐예요? 이기적이잖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 사람도 죄 다 이기적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야. 왜? 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딱 갖다 대면 뭐예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나는 뭐예요? 죄인 맞죠. 그럴 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 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으로 변질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나란 인간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줘야지. 그것은 누구에게? 믿어다오. 믿기만 하고, 너희가 뭐요? 믿고, 내 말, 성경 말을 뭐 하면? 받아들이로 선택하면 내가 약속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데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상대방을 밉고 갈라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게?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건 교회에 가건 안 가든 그거 아무 상관 착하건 안 착하건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왜? 우리들의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조건적 사랑이야.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조건 하에 날 사랑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으로는 우리들의 그 조건적인 사랑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우리의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의 본성이야? 하나님의 본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자기 본의가 아닙니다. 자기 좋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사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섬겨라, 나를. 그러면 내가 좋아해 줄게. 그거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요. 본성이요. 근데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심하면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유전자 다 꺼져 버려. 그러니까 병 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지. 그 죽음을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 자, 조건적 사랑일 때. 자기중심적 사랑일 때는 상대방이 나를 뭐하라고 요구하는 사랑이요. 섬겨라. 네가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 나도 네한테 잘해줄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걸까요? 정반대. 하나님은 어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다 교인들이 하고 있어. 왜? 교인들이, 교회 가면 자꾸 누구, 교인들 보고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지. 예배도 안 빠지고, 응? 헌금도 잘 갖다 내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 그런 하나님의 본성은 누구 본성 닮은 거요? 우리 본성 닮은 거지. 그거는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놈, 김정은이처럼 저렇게 악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뭐예요? 사랑하실 거고. 김정은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어떻게 하실 거라? 저렇게 T세포를 보내가지고 암세포 죽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김정은이! 우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이 아닌 상대방중심적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본성으로는 못 받아들이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서 우리 본성을 극복하도록 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 나 잘 섬겨. 누가 잘 섬기는지 보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만 뭐 복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건 속은 거야. 그럼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뭐를 가지고 알 수 있게? 그거를 내가 속은 하나님,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게 아닌가는 뭐를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돼? 성경으로 검사를 해야 돼. 내가 댕기는 교회 가니까 뭐 열심히 섬기래. 그래야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살고 그래야 복주고. 제가 왜 연세대학교를 댕기면서 졸업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은 줄 아세요? 자꾸 채플 시간에 가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난 웃기지 마. 나 안 해. 사람 섬기는 것만 해도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는 하나님까지 섬겨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면 난 믿을 거야. 그랬을 제가.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게 지금? 자, 이거 보니까, 이거 보면, 지금,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본인들은 몰라. 그러면 이 T세포를 보내고, 유전 생기를 줘서, 꺼진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을 켜가지고, 암세포 죽여주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안 되게 하고, 또 내가 암 환자가 됐더라도, 암을 낫게 해주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생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로 사람들이 낳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암세포가 생기면, 이렇게 유전자를 생기를 보면서 켜줬어가지고, 암을 죽여, 안 죽여? 자, 그럼 이거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요? 우리는 이거 못해. 하나님이 이거 하는 거지. 뭐를 줘서? 생기를. 그 생기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진선미.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걸 찾아봐야 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왔으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이 본인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면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데 어떻게 섬김을 너희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를 하고 섬기려고 왔다.
이제 이쯤 되면 박수가 나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 이 말이야. 섬기고, 그 다음에, 무엇까지도 자기 목숨을 우리 사람들의 대속물,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어떻게 대신 죽어주는 것을 대속이라 그래.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너희를 섬기고, 그리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을 부활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려 왔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을 하면, 여러분, 유전자 켜죠. 그러니까 박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와, 그렇구나. 진짜 이 하나님 멋있네. 진짜 아름답네. 응? 진짜 선하시네. 진짜 진실하시네. 그래서 성기. 진, 선, 미를 받았어. 알파파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암을, 당뇨병을 낫게 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거를 가르쳐야지. 아시겠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잘 안 가르치더라고. 왜? 이렇게 가르치면 뭐요? 그럼 뭐, 교회 안 가도 사랑한다며. 여러분,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깨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더 좋아지겠소. 아! 뭐, 하나님, 뭐, 교회 안 가도 사랑한다면 뭐, 교회 안 가, 나는. 이거는 얌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왜 얌체가 돼요? 성령이 없이 그 이론만 배우면 얌체가 돼버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뭐, 믿으면 뭐, 천국 간다며? 나도 믿지, 뭐.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니까. 그거는 뭐, 없는 얘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읽으면, 캬, 감사하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리고 더 옛날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대로 살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이런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